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해 총 10차례에 걸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세계 기후운동의 구호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 나름으로 그 의미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2도 높아졌는데요. 이 정도 변화만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과 홍수, 가뭄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위기와 에너지위기를 낳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앞으로 8년 안에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세계 기후운동은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룰 10개 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훑어보시죠. 기후운동 내에서 예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도 여럿 꼽았습니다.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는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될 텐데요. 이 영상의 댓글이나 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해당 주제를 다룰 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기후정의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후정의는 오늘날 국제적 기후운동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구호입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과 기업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기후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빈국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조처들을 취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후정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정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책이 실제로 추진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이라면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추가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후정의는 추상적인 도덕을 늘어놓자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실제로 대처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75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문제 삼습니다. 물론 중국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이고 이를 방치하면 기후변화를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방의 선진국들이 그동안 미흡한 조처를 취해왔으면서 중국을 핑계 삼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 같은 나라들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회피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역사적 배출량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국제 규범에서 화석연료가 중심이 되도록 만든 당사자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번 영상에서 다룰 계획이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이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더 먼저,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제가 선진국의 책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문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온실가스의 압도적 비중은 기업들이 배출한 겁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배출된 전 세계 온실가스의 71%는 고작 100개 기업이 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대기업들이 그동안 화석연료로 벌어들인 돈을 기후위기 대응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돈과 기술을 가난한 나라들에 지원하면 기후위기 악화를 막고 그들의 삶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빈국들을 빚더미로 내몰지 않으려면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해야 했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도 이를 정면 부정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온실가스 협약인 1997년 교토협약에서는 선진국들에만 감축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후에 열린 회의들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지원할 책임이 거론됐죠.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 의무는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또 각국 정부는 말로는 기후정의를 인정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책임 소재를 뭉갭니다. 그래서 기업주와 노동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나 유류세, 탄소세 같은 것들을 인상하려 했죠. 이것은 진정한 책임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으로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을까요? 신흥공화국인 한국도 선진국만큼은 아니지만 기후위기에 적잖은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숱한 환경파괴를 일으켰고요.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기업들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가령 철강기업 포스코 하나가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죠. 그러면 이제 기후정의와 관련해 기후운동 내의 논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각국 정부들이 기업주와 노동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나 유류세를 인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기후운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운동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력 생산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냉난방이나 각종 조명, 취사도구나 스마트폰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기업주들에게는 전기는 이윤을 얻고 권력을 키우는 수단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이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5%밖에 안 되죠. 이런 현실을 볼 때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후위기를 멈추는 데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카자흐스탄의 항쟁이나 2018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은 유류세나 탄소세 인상 같은 조처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 시작됐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면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비용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해야 하죠. 또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규제를 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환급을 해주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별 지원 제도는 그 대상자와 금액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낙인 찍는 효과를 내기도 하죠. 필수적인 전력을 싸게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기와 집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정의로운 전환은 가령 석탄이나 가스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할 때 혹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할 때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개념만 짚고 6회와 7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기후해결책이 왜 정의로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국 정부에게 강제하려면 그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차차 다뤄나가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